네. 이제 오늘 서건우 선생님도 스카프를 네. 되게 예쁜 걸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좋아해요. 표범. 방청객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어쩐지 다 스카프를 메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아까 제일 많이 사실은 가장 기본은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제일 기본. 약간 만약에 요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배가 좀 나아 보인다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너 선생님 덩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너를 너무 밝은 걸 입으라고는 추천을 못 드리고 하지만 요렇게 약간 요런 메탈릭한 반짝반짝거리는 게 또 이번 FW 트렌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화려한 블랙이지만 화려한. 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탁 둘러서 배만 살짝 가려주시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지금 김한석 씨 좀 봐주세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니, 야 금방 껌 씹을 것 같아. 오빠. 응? 오래 기다렸어? 오빠. 가자. 아 근데 이거 네. 한번 느려트렸는데도 네. 느낌이 확 달라졌네. 그래서 이게 묶는 게 좀 어색하고 아까 어머니 다 묶고 계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묶고 계신 것보다 지금 그냥 그렇게 늘어뜨리는 네. 게 더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러시네요.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장 쉽게는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시면은 요 뱃살도 가려주고. 아, 여기 가리니까. 네. 아, 여간 좋지 않네. 네. 여기, 이것도 그냥 네. 확 가려주고. 아니, 저기 그 방송 중에 네? 이걸 자꾸 이렇게. 야, 근데 네. 진짜 이거 하니까 뭐 이거 뭐 배가 나왔다 그쵸?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남자들도 분위기 있어. 딱 걸으시면 되게 또 포인트가 되네요. 또 좋은 거는 걸으실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착착착 날리니까. 그리고 느낌 좋은데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는 제가 저기다가도 지금 숄처럼 둘러놨는데 아, 지금 여기 네. 자, 요거처럼 네. 그냥 일단은 약간 자, 지금 요런 느낌 네. 있죠? 요거는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네. 약간 요렇게 숄처럼 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한 번만 감으시면 돼요. 네, 한번 좀 가라. 그러면은 네. 여기 길이가 약간 짧게 달라지죠?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요쪽 끝에도 네 개의 꼭지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요 중에 오늘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묶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나 오늘 요 두 개가 마음에 든다. 그럼 요거를 묶고 아니면 요 묶어요? 뒤에 거, 나 오늘 요 뒤에 거랑 요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요 네 개 중에 그냥 오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쫙 찧어서 묶어주시면 돼요. 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티나네. 네, 그리고 요거를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렇게. 너무 간단해. 요렇게 살짝. 잘 맸네. 아, 나 연사가 안 돼. 나 연사가. 오. 아, 진짜 멋있다. 지금 하신 것처럼.